네, 자 오늘의 수급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. SK하이닉스, 삼성전자, 현대차, 기아차 그리고 만도를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 수급의 특징은 뭔가요? 일단은 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분들이고요. 네. 사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종목분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지수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 좀 방향성을 좀 잡아보는 그런 이제 길잡이 부분으로 이런 종목분들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. 이번 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. 어떤 수급이 나빴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네. 오늘장에서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고요.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당연히 수급은 좀 다릅니다. 수급은 좀 다른데 사실 이제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, 5거래일 연달아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달아 좀 매도를 좀 해줬었고요. 뭐 현대기아,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거래일 동안에 기관만 들어왔고 나머지 기관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매도요? 네, 매도를 해주고 있었고. 기아차가? 네, 기아차도 이제 4거래일 연달아 이제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거래일 정도만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점점 좀 세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3, 4거래일 전부터 좀 보시게 되면 다 양매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증시의 향방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왜냐면은 지금 한동안 박스권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수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시점으로 딱 돌아가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들이 좀 크게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바뀌고 있는 물론 이제 기간 한 달 쪽으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양매도를 계속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흐름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군들을 지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지금 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모두 이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? 대표 자동차와 대표 전기전자 업종을 모두 가지고 나오셨잖아요. 네네네. 기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. 네,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이유는 일단 뭐 반도체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랑 조금 겹치기는 하지만 뭐 인텔에서 좀 큰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TSMC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130조 원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죠. 그리고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뭐 공장 뭐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전환 그런 교체의 네. 시기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지금 고부가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고부가 같이 관련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제 위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전부 다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요도들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예. 이제 뭐 미중에 대한 이런 갈등들에서도 네. 이런 반도체의 굴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됐을 때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조금의 이런 조정 장세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시점이기도 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DR5라든지 전반적인 교체 시즌이 오게 됐을 때 충분히 이런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뭐 소부장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이제 종목군들이 이미 선반영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적인 그런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